후원해 주는 거죠. 스트라빈스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음악에 샤넬은 훅 빠진 거야. 무슬림들 이런 음악을 딱 듣고 샤넬처럼 그 안에서 장르는 다르지만 패션이나 창의성이나 그 코드를 발굴해낼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무슬림뿐만 아니고 자녀든 뭐 젊은 애들이든. 근데 아까 99% 사람들처럼 그냥 불편해하면 안 되죠. 몰아내고 불편해하고 이러면은 성공 못하고 샤넬처럼 그죠? 장르는 다르지만 똑같은 모티브를 따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샤넬은 이 사람과 교류하면서 많이 배웠겠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봄의 제전을 이걸 모르셨다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스트라빈스키 그죠? 자, 실제 그 사진이 보이죠? 스트라빈스키하고 이 니진스키가 분장을 이상하게 했는 건 이 페트루슈카 내용이고 이 불새예요. 최인호 선생님이 이걸 제목을 가져와서 불새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또 문학 작품을 남겼고 예, 이런 발레들이 들어가죠. 백조효수 같은 고전 발레뿐만 아니고 그죠? 니진스키는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데 자 50년까지 많이 못 살고 뭐 정상적으로 사네요. 발레리스라는 그 발레단도 유명한 발레단입니다. 키가 162에 짧고 굵은 다리를 가졌어요. 최악의 발레리노죠. 예. 키도 작고 다리가 너무나 무다리였어요. 근데 역사상 최고의 발레리노가 된 거죠. 예. 자, 디아길레프 내용 나오고 니진스키 모습이네요. 나는 인류를 사랑한 미친 사람이다. 내가 미친 것은 바로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10년은 자라고 10년은 배우고 10년은 춤추고 나머지 30년은 정신병원에서 그죠? 남색가였던 아까 그 감독.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좀 성적 성향이 독특한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만 천재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목신의 오후에서 니진스키가 분장한 몽땅하잖아요. 너무나 건강하죠. 키가 작으면서 늘씬한 게 아니고 그죠? 목신의 오후 그 오후에서 그죠? 이렇게 연출된 지젤에서 모습 이런 건 다 지나가고요. 이 사람 그 책 중에 니진스키의 영혼의 절규라는 책을 품절이 아마 됐을 건데 안 나올 건데 혹시나 중고든 뭐든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진스키 영혼의 절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파토스적 내용이 있어요. 동성 연인이기도 했다. 옛날에 발레단 발레리스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발레단이죠. 이런 미술 발레리스 멤버들 1910년 실제 아까 그 영화에서의 디아길레프 닮았죠. 이거로 스트라빈스키 바슬라프 니진스키 이 멤버들과 단장 정도 되겠네요. 장 콕토와 이것도 유명한 그 문학가 철학가 비평가들인데 얘들도 보면 딱 체형이나 뭐 보면 게이 같죠. 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 맞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스스로 비평을 이제 봄의 제전에 대해서 최고라고 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진정한 교육이란 스스로 상처내는 거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헬스 해가지고 이게 엉덩이가 2인치, 3인치 키웠어요. 지금. 왜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날수록요 질병과 뭐 골절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이 안 걸린대요. 인슐린대요. 그래서 수영도 물론 좋지만 헬스라는 운동이 가장 몸에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육에 기스를 낸다 그러면 상처를 내야 돼요. 그럴수록 근육이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나 웃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나. 네. 진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하루에 스쿼트를 한 200개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왜 키우냐? 물론 옷에 핏도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보기도 좋고 건강도 좋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제가 헬스 트레이너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와서 하는 게 뭐냐? 런닝머신 말이야. 헬스 그룹에 신발을 끌어놓고 런닝머신 타고 뭐 자전거 몇 번 타고 가잖아. 왜 그걸 안 하냐? 무거운 걸 들은 얘기 아니야. 왜 근육 운동 안 하냐? 힘들어서. 몸이 커질까봐.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허벅지, 엉덩이, 복근 이런 쪽에 근육이 있을수록 암이 걸리지 않고 골절을 당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보세요. 부모님들 보세요. 주변에 암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넘어져서 뼈가 다치면요. 6개월,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저는 헬스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클래식하지만 자, 스스로 상처내는 것. 상처가 나야지만 이뻐지고 근육이 커진다는 그 원리를 저는 운동하면서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 여자는 원래부터 결핍된 고아의 상처가 있고 그거를 이러한 것들로 위로받고 충족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샤넬 넘버 파이브 그죠? 이러한 남자들 결혼은 안 하고 후원만 받으면서 그냥 나중에 늙었을 때 얼굴을 딱 보면 젊었을 때는 거의 이 배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늙었을 때 보니까 너무나 좀 세속적이고 사악하게. 왜냐? 사업가들 너무 돈만 밝히잖아요. 딱 그 얼굴이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무슨 영감이죠? 그 예? 아, 스크루지. 아, 스크루지 영감 같은 느낌이 여자가 죽기 전에 모습을 제가 사진을 오늘 보여 드릴 건데 인상 보면 늙어서 인상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는데 그죠? 패션은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참 철학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바람에 깃들어 공기 종이 존재한다. 어디든가 있다. 그죠? 생각, 기억식, 사건에서 비롯된다. 철학적인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우리가 유명한 그죠? 이러한 샤넬 특유의 이 디자인을 한 것도 그때 당시 블랙이 그죠? 영국 귀족 사이나 자기 사귀었던 남자들이 그런 스포츠웨어나 그 남자들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고 그 남자들의 조언을 많이 예,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아까 코르셋 그거 없애는 것처럼 치마도 그죠?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예, 나중에 이게 미니스커트가 되는데 그거는 싫어했대요. 자기 이거를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미니스커트는 자기가 60년대는 조금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타일이 무너지니까 블랙드레스 1926년이네요. 프랑스 영화 배우 잔드 모로 샤넬 슈트죠. 전형적인 책도 많이 있습니다. 샤넬에 대한 책. 이런 디자인들도 보면 액세서리 커스텀 주얼리를 해서 인조 이런 뭐 진주든 그런 것들로 이 사람이 변화를 많이 시켰죠. 그전에는 전부 진짜만 썼는데 이 사람이 인조를 많이 쓰게 되고 넘버 5의 탄생과 커스텀 주얼 이렇게 나왔죠. 향수 사업은 아까 20년인데 21년부터 시작되어서 그죠? 폴 푸아르에 의해서 이미 다양한 향수가 발표된 이유였다. 샤넬 넘버 파이브 첫 디자인 향수라고 할 수는 없다. 쭉 있고 파이브라는 숫자가 들어간 이름과 나서 용기 디자인은 용기, 이 유리 그죠? 그 용기도 굉장히 모던한 거였죠. 딱 걷어내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거는. 이렇게 그죠? 심플하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 네. 그녀의 철학. 아주 심플한 거죠. 코르셋으로 여성을 해방시켰다. 여성 해방가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패션으로. 이 여자들이 이효리 같은 사람 좋아하는 게 뭐 대리만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방에 어깨끈을 달아 손을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여성들에게 이 사람이 한 최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스트라빈스키 음악이 전부 최초로 다 화성, 리듬, 발레 다 그렇게 했잖아. 거기에서 이런 걸 봤다니까요.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그 작업복차님이 거기서도 자기의 드레스, 원피스를 응용하고 네, 독창성. 하지만 이 여성은 네, 고독했다. 어릴 때 이런 불우한 환경이 있었고요.
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대구에서도 있지만 그 전부 이제 VIP 고객들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을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자기와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중요하죠. 그 얘기예요. The best color in the whole world is the one that looks good on you. 그죠? 가장 좋은 색깔은 뭐죠? 내한테 맞는 거지.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연출이. 그러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샤넬이 실제 모습이고 이 애인인데 딱 이제 항상 귀족 장교죠. 군인이 서양에서는 귀족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당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돈 많고 재벌이고 귀족이면 조선시대에서 보면 뭐죠? 군대 안 가고 군 면제받아야 되는데 윌리엄 황태자 이런 영국 보시면은 맨 앞장서서 목숨 바쳐서 군대 간 사람들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니까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된 그러한 상류층이구나 하죠. 이 에티엔 발자는 샤넬에게 프랑스 상류사를 접하게 해준 접촉점이다 이렇게 나오죠. 약간 권위적이었겠죠. 이 사람은 좀 보수적이었고 그러다 서로 이 개방적인 여자와 맞지 않아서 그죠?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이별을 하고 또 남자 한 명을 사귀었죠. 아스카펠. 이 사람은 그런데 좀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여성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그런 오페라 갈 때 와이프랑도 가지만 정부랑 거의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모자 가게를 열어준 사람. 그러니까 첫 출발점을 여기 해준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된 사람. 존중해 주고. 예. 이 사람이 이때만 해도 인상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위대한 개츠비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그때 위대한 개츠비 보면요. 프랑스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프랑스가 중요한 나라긴 해요. 그때 당시는 세계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파리였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그때 전쟁터 가고, 그죠? 이러한 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치마가 길어 불편했다. 긴 치마를 무릎 길이로 잘라서 샤넬 라인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모자. 그러니까 지금 이 패션을 봐도 지금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 여성보다 이때 여성들이 더 패션이 좋아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흑백 사진 보시면. 더 잘 꾸미고, 아주 이때 패션이 더 좋더라고요. 네. 다 모자를 쓰죠. 네. 편안한 여성복. 그러니까 이게, 뭐, 저지 같은 거죠. 저지 같은 거를. 사람 이제 남성 속옷으로 쓰는 천을 편한 여성복으로 만들기도 했다. 네. 이런 것들 뭐 마릴 몰로가 또 뭐 향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유명하죠. 자, 나는 이불과 속옷이 없고 이 넘버 파이브 향수를 덮고 잔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마릴 몰로인데요, 굉장히 지적인 여자였어요. 제임스 조이스 같은 어려운 책을 읽었던 여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백치미랑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훨씬 지적인 여자였어요. 말이 몰라도. 자, 이때부터 이제 샤넬이